오늘 내 눈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너무 예쁜데요? 별론데? 오마이갓. 나는 요걸 리뷰할 때 솔직히 걱정했어요. 그지같이 되면 어떡하나. 이걸 노리셨네, 로맨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의 흑입니다. 지금 이렇게 풀 메이크업으로 한 상태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 롬앤에서 여름 쿨톤 라이트 여쿨라 분들을 위해서 뽀용뽀용한 핑크핑크한 제품들로 베르덴 아이즈 4구 팔레트 하나, 주시 레스팅 새로운 컬러 두 가지 이렇게 출시를 해주셨는데요. 요 두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거든요. 핑크핑크하니? 립 너무 예쁘죠? 롬앤 베르덴 아이즈 말린 스트로베리는요, 기존 팔레트와 동일하게 4구 팔레트로 돼 있고요. 베이스 컬러는 흰기 낭낭한 핑크 베이지 컬러고요. 두 번째 포인트 컬러는 뽀얀 딸기 우유 컬러로 돼 있고요. 활용 정점, 핑크빛 펄 글리터. 마지막 음영 컬러는 부드러운 밀크 브라운, 핑크 브라운. 전체적인 팔레트 컬러를 봤을 때 음영 싹, 모 싹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힘을 빼. 하지만 나 눈화장은 했어. 그런 느낌.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뽀얗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평소에 눈화장에 팍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쉬울 법한 정말 힘이 빠진 흰기 낭낭한 뽀용뽀용한 핑크 팔레트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주시 레스팅 틴트 여름 라이트 두 가지 컬러는요. 26호 베리베리 핑크는 흰기가 낭낭한 연유 가득 뿌린 딸기 우유 컬러고요. 27호 핑크 팝시클은 딸기 과육을 넣은 듯한 조금 더 진한 하고 조금 더 핫한 착색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놀랐어요. 기승전 핑크 컬러라서 착색도 진하겠거니 했는데 두 가지 모두 착색은 있는 편이었지만 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어차핑입니다. 어차피 착색은 핑크. 이거 케이스만 바뀌었을 뿐이지 립의 팁이나 향이나 제형 같은 경우는 기존 주시 레스팅 틴트와 동일해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베르덴 아이즈 말린 스트로베리랑 새롭게 출시한 이거 두 가지 립, 발색과 요 예쁜 딸기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 고고링! 오늘 내 눈에 독이 될지 득이 될, 독이 될지 득이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줌 땡겨가지고 눈화장 먼저 해줄게요. 좀 더 땡겨? 요거 첫 번째 컬러 베이스 깔아줄게요. 핑크 느낌보다는 베이지 살구 느낌이 더 돌거든요? 거의 티가 안 나요. 베이스로 언더까지. 은은하게 지금 살구 느낌이 올라오긴 했네요, 이쪽에 비하면. 그 말린 제비꽃에 대한 악몽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안불안쌉니다. 뭔가 이번에 팔레트 가루 날림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이렇게 하면은 가루가 미친 듯이 날렸는데 가루 날림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살짝 불안불안한 요 삥꾸삥꾸한 아이로 변하고 있나? 아니 진짜 너무 나한테 은은한 컬러라서 얘로 언더까지 변한다 변한다 뿅! 딱 이렇게 눈만 봤을 때는 컬러 굉장히 뽀용뽀용하고 예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지 같아. 눈만 좀 봐주세요. 언더까지 펄은 진짜 과하지 않게 중앙부에만 톡톡톡톡톡톡톡 어머 뿌링뿌링 So where you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이런 느낌으로 살짝 밀크밀크한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한번 줄게요. 눈 앞머리랑 여기 언더 앞머리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별론데? 뭔가 한눈에 빡 들어오는 예쁘다. 요 컬러 완전 음영. 요 컬러 완전 포인트야.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힘을 뺀 핑크 아이섀도우 팔레트라서 저처럼 어두운 피부톤 분들보다는 밝은 피부톤 분들 13호, 17호, 21호 분들이 뽀얗게 메이크업 하시고 사용을 하셨을 때 뭔가 존재감 뿜뿜하는 그런 팔레트 같아요. 그래서 눈화장은 요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대망의 또 내가 기대한 요 두 가지 립을 또 발라봐야겠습니다. 바로 발라볼게요. 주시 레스팅 틴트 베리베리 핑크 26호 베리 베리핑크. 이름 아주 센스 쩔어. 완전 두께씨 컬러예요, 지금.
오마이갓. 어머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얼굴빛이 밝아. 어머 여러분 지금 한 컷 바른 걸로 그라데이션 한 거예요. 이 아이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 립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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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가 지금 그라데이션 했을 때 너무 예쁘죠? 허, 세상 청순해. 뭐야 이 컬러. 난 걱정했어요. 나는 요거 리뷰할 때 솔직히 걱정했어요. 그지같이 되면 어떡하나. 근데 솔직히 아이섀도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very very 핑크를 그라데이션으로 훅 발라주니까 어머나 이걸 노리셨네 롬앤 선생님들. 얘만 따로 얘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샀을 때 나오는 이 시너지 효과. 근데 확실히 흰기가 많은 핑크 우유 컬러라서 그런지 풀립으로 발랐을 때 저한테 막 찰떡 그런 느낌은 없지만 개부담스러워. 왕부담 핑크야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목 너무 까매. 뭐라도 바를 걸 그랬나 봐. 두께씨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두께씨 되기 직전인 것 같아서 이런 느낌도 마음에 들어요. 27호 핑크 팝시클 확실히 진해 얘는. 요것도 한 컷만 발라서 입술 그라데이션 한 건데 26호보다는 조금 채도가 올라온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다. 두 제품 다 기승전결 핑크라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다홍, 레드, 오렌지 전혀 없고 딱 정말 리얼 핑크라서 여름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로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이 컬러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 컬러도 제 얼굴에 착붙은 아니지만 그라데이션 했을 때 두 컬러 너무 예뻤고 이거는 100% 제 주관적 의견이에요. 저는 아이섀도우는 조금 정말 손이 안 갈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컬러는 나 오늘 쿨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어 할 때 정말 종종 사용할 것 같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르데나이즈 말린 스트로베리랑 주쉬 레스팅 여쿨 라이트 두 가지 컬러로 메이크업하고 리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평소에 핑크 컬러를 좋아하지만 섀도우까지 핑크로는 하지 않아서 이 말린 스트로베리가 조금은 어색했는데 이 새롭게 나온 립이랑 같이 바르니까 정말 왜 세트로 내셨는지 알 것 같아서 팔레트는 그렇게 손이 갈 것 같진 않지만 이 립을 바를 때는 조금 얹어볼 법한 우리 여쿨 라이트가 아니어도 쓰고 싶은 분들은 마구마구 구매하셔가지고 구매하셨으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두 제품 나에게 독이 되진 않았고 살짝 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리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